아니, 님과 함께 시작한다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왔다고 그렇게 그 헛소문 들으셨어요? 근데 아무튼 그 벌써 이렇게 알아보시고 저런 댓글 달아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. 약간 뭐 이거 샘나기도 한데 요거 시분이 거죠. 내가 이거 드려야죠. 그러면 또 본인이 이거 있으면 그렇으니까. 자, 오 돈보스코 신부님. 이 돈보스코 제 신부님 세례명이에요. 아, 맞으세요? 그럼요. 다른 분 아니에요 혹시 저거? 아니에요. 설마. 왜냐면 이미 저는 아 저거 읽고도 자연스러워요. 왜냐면 저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. 돈보스코 저거 뭐야? 기대합니다. 다이어트 성공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이거 왜? 여러분 오해가 있는데 전단한 번도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어요. 왜? 우리 옷은 제가 알기로 제가 몸무게가 한 각각 10kg씩 선원 갔다 오면 10kg 빠졌다가 찍어 왔는데 이 옷은 15kg까지 전혀 문제없이 커버해 줍니다. 그냥 다이어트 할 필요 근데 우리 옷이 똑같은데 뭐. 저분은 저 질문을 한 이유가 우리에게 무슨 PT나 이런 강사로 생각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. 뭘까요? 혹시 기도로 빼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. 우리 보고? 저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. 저는 이제 방송 출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카메라 마사지를 좀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언제 기도하냐? 사실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욕망으로 욕망을 이기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먹고 싶은 욕망이 있고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래서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을 이겨냈잖아요. 마찬가지로 저는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이 딱 생길 때 먹고 싶은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그때 참으려고 기도해요. 근데 뭐 어차피 스님은 뭐 이미 본인 스스로가 다이어트를 아니 뭐한번 포기한 푸 데다가 푸지 옷 핑계 대면서 아이고 날씬한 스님도 아니 뭐 많아요. 감출 게 많고 근데 그리고 우리가 나 기도하는 것처럼 108배 하면 빠지는 거 아니야? 나 이거 오해를 고쳐주고 싶어. 108배 살 빠지 난 벌써 빠졌지. 아니 108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한 17분? 108배를 천천히 하면은 한 24분. 24분 동안에 하는데 24분을 처음에 한 3일 하면 힘드죠. 3일 하면 계단도 못 내려가고 힘드니까 이게 무슨 뭐 진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108배는 실제로 딱 습관되면은 좋죠. 아, 108배 하고 나면 바로 라면 끓여 먹나요? 아유 먹기 전에 먹고도 하는 근데 나는 거지. 처음에 108배는 스님이 정도는 안 돼. 108배를 게을리하는 스님인 한줄 알았어요. 1080배 정도 해야지. 진짜 다이어트 하고 싶다. 100, 절로. 그한 300배. 아, 300. 요거 한 300배. 요거는 성격도 바뀌고. 근데 제 방법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겼을 때 기도를 10분 한다. 어차피 욕망이 없으면 그 10분 동안 사라져. 굳이 욕망이 없으면 굳이 뭘 빼고 말고 어딨어요. 그냥 사는 거지.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세요. 조금은 그럼 옷을 크게 입으세요. 진지해요. 진지한 거 이거. 성격이 거지 같은 걸 알긴 안 해요. 쉽게 고쳐지질 않는데 난 옛날에 스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저 거지 같은 성격을 드러날 때 아무한테나 그러는지 누구한테는 못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어. 성격은 만만할 때 나오죠. 거지. 그렇죠. 상대적으로. 제 사제가 운전석의 사제는 제 몸의 한 반. 근데 나머지 좌석에는 다 저만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제 사제가 초보였어요. 갔다가 백미를 건드린 거지. 우리 너무 미안, 큰일 났다.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너무 앞에 가서 서서 본인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분이 막 나오시면서 남자분이 손으로 이렇게 막 걸리시면 우리는 큰일 났다. 가서 다 이게 우리가 잘못했다 하자. 운전석이 제 사제 내렸을 때까지만 해도 막 달려 오시더라고. 막 당당히 오시다가 우리 같이 인사하자 미안하다 내리니까 이분이 갑자기 막 이러시더라고 이렇게. 거지 같은 성격 상대 보고 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차별 두고 대하지 말고 정말 다 존경하는 사람으로 대하면 거지 같은 성격 줄어지지 않을까요? 아무한테나 했어요.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셔요. 요거 시분일 거죠. 내가 이거 드려야죠, 그러면? 아니. 스스로 하실래요? 저거? 아니, 그럼. 스님이 아직까지 이제 기능도 없으니까.